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시장 정리 빅데이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해볼게요. 박준남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볼게요. 갖고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의 주봉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약이 한때 한 6,000원에서 한 6만 원 갔던 종목인데, 6만 원에서 한 2015년? 한 6년이네요, 거의. 6년의 흉보를 끝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아, 거래량이 밑에 많은 게 상당히 좋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제약주들 뭐 엄청나게 뭐 가고 있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뭐 오늘 정고점이 아마 15,800원, 16,000원 정도 되는데,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오늘 보니 거래량이 터지는데, 지금 현재 한5% 정도 수익이죠. 한번 이 종목 지금 잡으신 분들은 한번 길게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 뭐 6만 원짜리 종목을 뭐 아무 이상 없는 종목을 만 원대에 샀으니까 앞으로 이 종목들은 계속 수익이 날 때마다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ETF 한번 보겠습니다. KG ETF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7월 9일날 4,270원에 몇 원에 한 지금 12% 정도 수익인데요. 전고점을 살짝 끌어내려 터치했습니다. 그죠? 보시는데 이 종목도 무려 폐기물 실적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KG 그룹사니까요, 펀더멘탈이나 실적 믿고 가시면 되겠고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쭉 뻗어버리는 양상이니까 수익을 최소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극대화시키시길 바라고요. 메디포럼, 마지막 메디포럼 제약 하나 보겠습니다. 메디포럼 제약도 보시게 되면 7월 2일날 우리가 5,660원에 편입을 했었죠. 한번 수익 주고 나서 다시 수익인데, 다시 채점 짓고 가는 부분이니까요. 치매 치료 관련해서 이 회사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잘 보시면 되겠고요. 5% 수익이니까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네, 메디포럼 제약 그리고 KG ETS, 대화제약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 종목 모두 다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죠. 코스피 상승세, 코스닥은 현재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빅데이터는 포착했습니까?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네. 이제 안 가는 코스피까지 들어올리네요. 보시겠습니다. 종합지가지수 지금 현재 2,419포인트고요. 네. 오늘 키워드로 보면 뭐 다양합니다. 사실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있죠. 제약바이오하고 코로나 바이오 있고요. 전기차하고 5G가 좀 좋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바이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BNC. 여기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 BNC가 대만의 어떤 그 합작 회사와 코로나 그 관련해서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미국 그 복지부 장관이 대만에 이제 방문하면서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이 좋으면 어떤 식으로든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을 지켜야 되고요. SK 디스커버리, SK 그룹사들 좋죠? 내년에 SK 사이언스 관련해서 이제 상장이 아마 가셔야 될 거고, 엑세스 바이오, 일신 바이오 좋고요. 코로나 바이오하고 제약 바이오는 돌아가면서 제가 계속 선순환이니까 아마 연말까지 계속 흐름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약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하제약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메드팩터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도 한번 볼까요? 알루코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수주도, USB 자화전자 흐름 좋고요. 코스피 대형주가 오늘 움직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1.38% 정도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 한국전력, LG생활건강, 현대건설 이런 종목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유동성이, 야, 이거 거의 한 10년 만에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은 처음 봅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5G도 에이스테크, KMW, 솔리드 종목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전기차, 코로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가장 핫한 키워드였는데요. 그럼 이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으로 연결지어 볼까요? 네, 뭐 열심히 가고 있는 건 말고요. 5G나 전기차는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네. 말고, 가지 않았던 뭐 제약 바이오, 그것도 오늘 보니까 코로나 바이오가 이게 변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지금 해외 쪽에도 유입됐는데, 그 종목 관련해서 한번 아주 오늘 유명한 좋은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잘 한번 설명드리시기 바래요. 네. 종목명은 테라제니텍스입니다. 코드명은 066700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회사가 메드팩터의 대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메드팩터 89% 상승이죠.
시가총액이 거의 한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회사고요. 레드팩토리 대주주이자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블랙락 펀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회사라는 거 입증된 거죠. 그리고 2대 주주가 유한양인입니다. 무려 지분이 7.78%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회사가 유전자 DNA, 유전자 질병 빅데이터 DNA 플랫폼을 구축한 유일한 국내 회사입니다. 작년 흑자전 안 했고요. 들어가서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라제닉텍스가 이거에 지금 포함이 돼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인데 WHO에서도 몰랐던 코로나19 변이가 국내에서 발생이 두 건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두 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건이죠. 국내 유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WHO에 복원된 78,810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예요. 그죠? 이건 유전자의 변이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테라제닉 제니텍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테라제닉텍스의 경영진 좀 보겠습니다. 화려합니다. 유병환 대표이사님께서 서울대 출신에다가 SK케미칼, R&D, 마케팅, 서울제약, 영진약품, 그리고 황태승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두 분입니다. 고령약품회장, IBM 실리콘 개발팀장에다가 시스코 시스템즈, 서울대 바이오, 경영자 과정까지 너무 화려해요. 최근식 상무님께서 보시게 되면 고령약품회장, 현재 보시면 되겠고요. 김상규 조국제 상무이사 부사장님은 유한양행 부사장님, 한림제약 상무이사 중근당 본부장인데요. 핵심 경영진 보면 아우 진짜 맨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되겠고 테라제닉텍스 하면 빼놓을 게 없죠. 테라젠 지놈케어. 지놈케어가 뭡니까? 우리 유전자 분석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암 진단, 조기 진단에 쓰이는 겁니다. 상당히 앞선 기술이죠. 선진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회사도 상당히 앞으로 유망해 보이고요. 테라제닉텍스는 세 개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테라젠 헬스케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놈 연구 개발 및 분석 서비스. 그게 바로 유전체 분석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다 뭐 지분을 뭐 100% 43% 가지고 있으니까 비상장이 있으니까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상장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라제닉텍스 국내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요. 거의 독보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작년에 보니까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 전달 가이드라인을 개발 연구를 제공했고요. 유전체 질병에 대한 변이, 코로나 같은 거 변이 있죠. 변이나 되는 걸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변이를 분석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실적 좀 보겠습니다. 실적은 1000억대에서 작년에 1400억대로 훨씬 매출을 껑충 뛰어넘었네요. 영업이익도 39억에서 마이너스 39억에서 작년에 37억이니까 흑자전환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9년에 흑자전환 했으니까 2020년에는 실적이 화상 최대 실적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제닉텍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매드팩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라제닉텍스를 보시려면 매드팩터를 한번 키보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지금 현재 지분 시총이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테라제닉텍스가 이 회사의 지분을 15.35% 가지고 있어요. 지분 가치만 해도 6,400억대. 지금 테라제닉텍스 시총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3,600억입니다. 엄청난 거죠. 매드팩터의 지분 가치의 두 배 정도다. 지금 현재 시총의 두 배 정도다. 이것만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테라제닉텍스의 좀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테라제닉텍스 바이오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테라제닉텍스. 이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해서 앞으로 신약 개발, 항암 치료 집중, 테라제닉 바이오 물적 분할 예상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올해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네요. 1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흑자전환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테라제닉텍스는 유전자 분석에 특보적인 기업인데 일단은 자산 가치주 매드팩터의 지분 가치만 해도 한 6천억 정도 된다. 거기에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테라제닉텍스 바이오 이게 물적 분할에서 이제 신약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변이 19 관련해서 변이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라젠 이텍스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5% 안팎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 소개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2,000원대에서 한참 내려왔죠.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좋은 거죠. 상한가 한번 보였죠? 상한가 두번 보였죠. 그 다음에 한번 우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잡아줬죠. 그죠? 그러면 전고점까지만 해도 박스권만 해도 한 14,000원, 5,000원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안정적인 자세,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유동성이 많이 붙였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요, 15,000원 정도 지어보고 제가 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정도, 살짝, 전고점이네요. 1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이게 목표가입니다. 손절가는 9,000원 정도. 하단 부분 9,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테라젠 이텍스로 들어봤습니다. 박준남 매니저는 무료 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